100여 종이 넘는 장미 품종, 다양한 색을 가진 포인세티아와 3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꽃. 이 모든 것이 바로 세계화에 맞춰 우리나라 원예 산업이 이뤄낸 성과인데요. 원예 기술 개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 개발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농업국가, 원예 특용작물의 다양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입니다. 농업과 과학의 융합,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농업에 과학이 더해지면서 우리 생활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품종이 개발되거나 획기적으로 수확량이 늘어나는 등 농업에 과학이 접목돼 상상 이상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원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찾아왔습니다. 1953년 문을 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안전하고 우수한 원예특작 농산물 제공에 힘써왔는데요.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기술 지원 개발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정화, 실내 정원 등 생활 원예 실용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원에서는 채소, 과수, 화해, 약초 같은 특용작물의 새로운 품종 개발과 재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예작물의 그 소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원예작물의 치료 효과라든지 또는 건강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화해의 새로운 이용성 이런 것들은 연구들을 최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원예 특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 흐름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저탄소 연료를 사용한 녹색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된 희귀꽃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꽃에 대한 모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훼과를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는 내내 눈이 즐거웠는데요. 이곳에서는 꽃 품종의 다양성을 위해 유전 법칙을 이용한 교배 육종이나 인위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등 새로운 방법으로 품종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 박사님, 여기 정말 예쁜 꽃들이 많은데요. 이 꽃의 이름은 뭐예요? 네, 크리스마스 때 주로 보실 수 있는 포인세티아라는 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꽃이랑 저기 뒤에 있는 꽃이랑 색만 다른 것 같은데 맞나요? 주로 시중에서는 적색의 포인세티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교배나 방사선 처리를 통해서 새롭게 육성한 품종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꽃,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 크리스마스 장식에도 빠지지 않고 쓰이는데요. 최근 외국에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국내 품종의 포인세티아 신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개발한 것일까요? 포인세티아 꽃은 잔 모양의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 식물인데요. 우선 서로 다른 품종의 포인세티아를 골라 한 포인세티아의 수술을 채취합니다. 채취한 수술을 다시 다른 포인세티아의 암술에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품종의 포인세티아 교배를 통해 종자를 얻게 되면 그 종자를 심어서 키우게 됩니다. 4, 5개월이 지나면 싹이 나고요. 또 4개월 정도 키우면 새로운 포인세티아 품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위에랑 아래랑 꽃이랑 또 외 포엽이랑 잎은 다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품종의 포인세티아가 탄생할지는 다 자라야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색깔이나 꽃의 모양 등에 따라 우수한 품종을 선발해 육종 개발에 활용합니다. 그 중에는 교배가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탄생하는 신품종도 있었습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방사선 처리에서 지금 육성한 품종이거든요. 아, 방사선을 쏜다고요? 그럼 꽃에 유해하지 않아요? 네, 포인세티아에는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때
그 생육에는 이상이 없으면서 화석의 변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처리를 통한 품종 육성은 식물 종자나 묘목의 방사선을 조사해 유전자나 염색체 돌연 변이를 유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포인세티아의 경우 붉은색 계열 색소인 안토시안 성분이 50도씨 이상일 때 파괴되는 특성을 이용합니다. 즉 안토시안의 발열을 줄여 다른 색의 포인세티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양한 품종 개량법은 포인세티아뿐 아니라 다른 여러 꽃에도 적용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장미꽃 품종 연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온실하는 그윽한 장미꽃 향기로 가득했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새로운 장미꽃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국산 장미 품종 육성에 나섰습니다. 주황색, 연황색, 흰색 등 형형색색의 장미에 모양이 다른 품종의 장미 개발에 성공했고요. 이러한 장미 품종은 묘목으로 농가에 보급돼 시범 재배, 시범 수출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 오셔서 저희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근데 이거 색깔이 좀 특이한데요. 이 장미는 이름이 뭐예요? 예, 이거는 앤티컬이라고 저희 원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얘는 이제 병충해에 강하고 절하 수명이 길어서 이제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장미 품종입니다. 감사합니다. 향도 진짜 좋아요. 네. 이거 진짜 예쁘다. 정말 여기 다양한 장미들이 있네요. 네, 여기 한 100여 종의 장미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100여 종이나요? 네. 진짜 많구나. 장미에 많이 발생하는 병충해에 강한 품종 만들기에 집중 육성한 결과 10여 종의 품종을 육성해 농가의 병충해 방제 노력을 절감시켰고요. 대일 수출용 장미 품종도 개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장미의 인기는 한류스타 못지않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서도 우리나라 장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장미들을 봤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장미의 품종 육성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장미는 소비 패턴이나 사회 경제에 따라서 다양한 화형과 화색을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품종을 육성하고 있고요. 이러한 품종은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여서 농가 소득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로열티를 주고 수입하던 장미는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는 장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포인세티아의 경우 아직 85%가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품종인데요. 앞으로 국내 포인세티아의 품질을 높여 보급률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국산 품종 보호를 위해 일본과 중국, 남미 등지에 해외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포인세티아 개발과 보급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생화의 수명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인데요. 여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는 3년 동안 활짝 피어있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생화의 단점을 극복한 보존화인데요.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존화 개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보존화 개발이 한창인 도시농업연구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존화를 개발한다는 이분들, 도대체 무얼 하고 계신 걸까요? 게다가 장식품들로만 보이는 이 꽃들, 이게 다 보존화라고요? 에이, 설마. 그냥 봐서는 생화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장미의 색깔이 파란색? 박사님,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있는 꽃들이 다 보존화인데요. 이 꽃 같은 경우에는 3년이 된 보존화입니다. 3년이나 된 꽃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보존화는 생화와 건조화의 단점을 보완한 꽃을 통틀어 말하는데요.
보존 가공이라는 특별한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꽃입니다. 꽃의 형태나 질감 면에서도 뛰어난 보존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보존화와 건조화, 차이가 보이시나요? 보존화는 생화와 같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장식해서 오랫동안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건조화는 수축이 심해 쭈글쭈글하고 색도 갈변돼 있는 게 보입니다. 외부 충격에도 보존화는 그대로인데 건조화는 쉽게 부서지고요. 그럼 이제 직접 보존화를 만들어 볼까요? 보존화는 생화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먼저 꽃받침으로부터 2.5cm 정도의 길이로 줄기를 잘라주고요. 꽃의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꽃받침을 포일로 싼 후 너트를 끼워 고정시킵니다. 따라서 꽃이 잘 피어 가장 보기 좋을 때 작업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모양을 고정시킨 뒤에는 장미꽃을 탈수 전용 용액에 넣을 텐데요. 이 탈수 용액은 에틸알코올이나 메틸알코올 같은 유기용매로서 장미꽃의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장미꽃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하시죠? 장미꽃 전체에 탈수 반응이 일어나는 데에는 보통 24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탈수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탈색 현상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짜잔! 장미꽃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꽃의 색이 완전히 빠진 게 보이시죠?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탈색된 꽃은 장식에 활용하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다음 과정인 보존 처리 과정에서 염색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럼 파란색 염료를 넣어 파란 장미를 만들어 볼까요? 염색뿐 아니라 원하는 향도 넣을 수 있는데요. 보존 용액에 향을 추가하면 향기 나는 보존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글리세린과 글라이콜이 혼합된 보존 용액에 장미꽃을 담급니다. 꽃잎의 수분과 색소가 빠진 조직에 글리세린과 글라이콜의 유연제가 흡수될 텐데요. 48시간 정도 담궈 보존 처리를 합니다. 48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보존 과정을 거친 꽃을 꺼내봤습니다. 색이 다 빠져있던 장미는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란색으로 변해 있죠? 보존 용액의 글리세린이 유연성을, 그리고 글라이콜이 형태 고정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제 마지막 건조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상온에서는 5일에서 7일 정도 건조시켜야 하고요. 건조기로는 50도씨에서 이틀 정도 건조시키게 됩니다. 건조 과정에서 알코올류의 용매는 날아가고 보존제 성분만 남게 되는데요. 따라서 부드러운 보존화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파란색의 보존화 변신 완료! 게다가 향까지 더해져 그 가치를 높였고요. 이렇게 탈수 및 보존 용액, 건조 과정을 거친 보존화의 조직 보정 능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생화에서는 볼 수 없는 형형색색의 보존화.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농가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존화의 가치는 더욱더 큰데요. 꽃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에 폐기되는 꽃들을 보존화로 다시 재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보존화의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한한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하게 될까요?
주로 이제 장미에 대해서만 만드는 방법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장식품이라고 했을 때는 소재가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종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그 조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조직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용액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처리 시간들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활용할 때에도 환경 조건 같은 것들이 구명이 돼야 되고 소비자들이 취미용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나 농가에서 만약에 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출 시장이라든지 내수 시장을 겨냥해서 상품화 시킨다면 거기에 맞게끔 공정이 굉장히 규격화되도록 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개발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화와 비슷한 질감을 갖고 있지만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보존화. 향을 넣은 보존화의 경우 방향제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생화나 건조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보존화만의 특성을 살려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보존화와 상품이 개발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달콤하면서도 싱그러운 향긋한 연구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정말 꽃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어때요?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들 하실 것 같은데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저희들은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여기저기서 견학을 많이 오면 오시는 분들이 항상 그러세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랑 같이 있는데 얼마나 하루하루가 즐겁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또 한번 한여름에 한 40도 되는 데서 꽃 한번 따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해보시면 온몸이 다 땀으로 젖거든요. 집에 있는 제 와이프가 넥타이를 이렇게 매서 출근을 시켜주는 걸 되게 희망을 했었대요. 근데 매일 아침 나가는 복장이 청바지에 티셔츠 또 저녁에 들어오면 온몸에 땀에 젖어가지고 그 시큼한 냄새 나는 온통 신발은 흙에 다 묻어서 지저분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항상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농사꾼인지 연구원인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항상 아름다우니까 좋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손동작도 너무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근데 실제로 맨날 이렇게 꽃 연구하고 이러면 조금 여성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남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영 씨는 어떠세요? 항상 평상시 저희가 일하는 복장이 그냥 편한 청바지에 티 하나, 장화 이런 거 신고 일을 하거든요. 왜냐면 밖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었던 거는 한 번은 제가 그런 이제 복장으로 점심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어디 세차장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사실은 좀 힘든 일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렇게 꽃만 만지고 이렇게 물 뿌리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과일이 수확되기까지 꽃이 피고 잎이 나서 과일이 이제 익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새로운 생명 현상하고 접한다는 것이 경이롭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연구실에 가면 기계들만 정말 많고 이렇게 자연과 같은 꽃? 과일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승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 방에 가면 그 실내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벽에 쯔다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연구는 그러니까 기존에 실내 식물을 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어서 제 방 다 와보셨죠?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실내 정원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 조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팁 같은 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접시 넓은 거에 이제 식물 뿌리를 이제 넓게 펼친 다음에 돌이나 뭐 이런 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뿌리 씻고 해서 놓으면 수반에 이제 넓은 면적에 물이 있고 식물도 관리할 수 있어서 건조를 잡을 수 있는 천연 가습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물? 저는 물에서 잘 자라는 거는 이제 천남성과
그러니까 우리 식물들이라고 하는데 천장석과 하면 아시겠어요? 알로카시아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드라세나 종류 중에서도 뭐 개운죽 같은 거 워낙 우리 물에서 잘 자라고 한 그건 대나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행운목 이런 건 행운목도 드라세나 종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천남성과 토란과 토란 있는 아시죠? 그렇게 이파리 넓고 하는 그런 식물들이 물에 좀 잘 자라거든요. 진짜 그냥 가습기만 켜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식물을 놓는 게 훨씬 더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식물을 놓으면 우선 경관이 실내 공간이 더 그린 인테리어로 하면서도 수분도 잡고 식물에서 증산하는 것으로도 물이 증발하는 것으로도 이중으로 건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꽃과 과일을 가까이 하시잖아요. 네. 그럼 좀 더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풍족해지지 않을까요?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이면에 또 저희들만의 애환이 있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아름다움을 그냥 관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 관상하는 게 아니라 수치화시켜야 되고 증명해야 뭔가를 되고. 예, 증명을 해야 되고 그냥 예쁘면 예쁜 건데 네. 왜 아름다운지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네. 딱 그냥 보는 거 네, 좋은 그냥 것만으로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좋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랑 과일에 대해 연구를 하시니까 좀 더 많은 꽃과 과일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 나를 꽃이나 과일에 비유하자면 네모다. 여기 네모에 들어갈 말 써주시면 됩니다. 완전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두 분은 꽃을 써주셨는데요. 자두랑 살구라고 쓰신 거예요? 아니면 복숭아라고 쓰신 거예요? 아, 제가 닮고 싶은 과일은 복숭아고요. 제가 또 재미있게 연구하는 분야가 자두하고 살구하고 교잡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두랑 살구를 하트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겁에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굉장히 겁에라 꽃이 많이 곳곳에 있거든요. 결혼식장에 가면 화환에 꽂혀있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 꽃을 국화라고 알고 있고 거베라를 보고 국화가 이렇게 예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아 보여서 저는 이제 비유한다기보다는 거베라 같은 걸 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생활 속에 숨겨진 꽃 같은 그런 존재가 예. 되고 싶다. 괜찮나요? 네, 감성 역시 꽃을 연구하시는 분답게 감성적이시네요. 그러면 순진 씨는요? 네, 저는 프리지아라고 했는데요. 제 이름이 정순진이거든요. 네, 프리지아의 꽃말이 그 순진하고 뭐 그런 순결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저는 좀 깨끗하고 천진난만 뭐 순진 이런 뜻인데 사실 제가 철이 없어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과일말도 있어요. 복숭아의 과일말은 어울리실 것 같아요.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이요? 예. 저 좀 유혹적인가요? 네, 유혹적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과의 과일말은 뭐예요? 비슷한. 예, 제가 바로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네, 사과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복숭아만 사랑해서 이번 주 시청자 퀴즈. 정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내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애정 넘치게 좋은 연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